아, K리그 2라운드. 아,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또 많이 펼쳐졌습니다. 또 형님이랑 또 중계를 두 경기나 다녀왔는데 네. 뭐 이번에 안 추웠나요, 많이? 아, 이번에는 울산 개막전보다는 덜 추웠습니다. 네. 그때가 제일 추웠구나. 최고였어요. 와. 아, 이제 또 오늘 또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좀 기온이 또 많이 올라서 이제 내일부터 열리는 3라운드 3일절 전에서 열리는 3라운드부터는 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더. 아, 또봄 기운이 새싹이 파닥파닥 또 돋고 있습니다. 자, 2라운드 첫 경기 수원 삼성과 수원 FC 수원 더비. 직접 또 중계를 다녀오셨는데 아,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경기가 치러지기 전부터 이승우 더비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하였고, 이승우 선수는 개막전보다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70분을 쪘다고 하던데. 네. 경기 전부터 김도경 감독을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도 이승우 선수는 전반전부터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진짜 딱 20분이 지나가는 시점부터 바로 들어오던,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경기 시작하자마자 몸을 풀었고요. 20분 딱 풀고 경기장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22세 선수랑 이제 또 교체를 해서.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경기 결과는 1대 0으로 수원 삼성이 홈에서 네, 승리를 거두면서 또 수원 삼성의 시즌 첫승을 거뒀는데 아, 또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장면이 또 나왔어요. 아, 이거는 리실라 선수가 PK를 찼는데, 이거는 양현모 선수가 정말 잘 막았다는 얘기밖에 저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양영모가 페널티킥 세이브 외에도 또 굉장히 또 맹활약을 하면서 아, 이날 정말 날개 달았습니다. 양현모 선수 와. 날개 달아가지고 정말 수원이 1승 하는데 가장 큰, 네, 기여를 한게 양현모 선수가 아닌가 싶고, 수원은 시작하자마자 또 이렇게 또 PK를 내주면서 개막전에도 되게 불운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시작하자마자 부상과 퇴장을 겹치면서 너무 불운으로 개막전을 마쳤는데, 2라운드에도 PK를 주길래, 아, 정말 수원이 올 시즌 리그 초반 정말 불운의 연속이다 라고 했는데 양현모가 살려냈습니다. 그또 세이브의 그 분위기를 잘또 살려서 7분 이후에 7분 뒤에 바로 또 선제골을 터뜨렸는데 이 박형진 선수 왼발에 강점 있는 선수인데 오른발로 그냥 냅다 구석으로 꽂히는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아냈는데 아, 그 경기 후에 또 인터뷰도 하던데. 네. 아, 저는 박형진 선수가 왼발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여가지고, 오른발로 설마 때리겠어라는 그 순간에 했어요. 아, 근데 본인이 오른발로 가져가더라고요. 슈팅 타이밍이었습니다, 딱 또. 아, 타이밍이어도 이게, 조금, 아이고, 한번더 치가 날게. 본인이 점점. 왼발잡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정확한 타이밍에 딱 가져가는 거 보고, 이랬는데 골이 되더라고요. 완전 구석으로 그냥 예. 네. 오른발 솔쏠 수 없는 코스로. 들어오면서 정말 컨트롤 좋았고요. 한번 치면서 이 타이밍을 제대로 딱 느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페인팅 주니까는 잭슨 선수가 속았고, 그치. 그 모션에.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통짜 열리면서 열렸더라. 진짜 뭐 강하게 때린 것도 아니고 딱 꺾어 차면서, 아, 정말 멋진 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박형진 선수가 뭐 가족에게 또 감사함을 또 전하면서 아 약간 또 이제 좀 눈물이 글썽 아, 네, 있는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아 감동적인 인터뷰도 잘 봤습니다. 자, 이승우 선수는 후반 2분에 단독 드리블 찬스도 맞았었고 그렇지만 좀 민상계 또 구태글. 아, 정말 100점짜리 태클이 들어갔고요. 네. 그 장면만 보고 이승우 선수가 뭐 스프린트가 느리다, 지금 빠르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진짜. 좀 빨라야 된다, 아,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황에서는 몸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안 나갈 수도 있는 타이밍이에요. 예, 그 전부터 많이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본인도 지쳐 있을 때 그렇게 단독 이제 찬스가 난 건데, 그거를 좀만 빠르게 뛰어가면 좋았겠죠. 근데 아직 이승우 선수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은 시즌 초반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정말 찬스를 잘 만들고 슈팅까지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양현모 선수가 얼굴로 막은 것도 그렇고요. 때리면서 사이드로 나간 것도 그런데, 지금 애열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경기 전에도 이승우 선수를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선수단, 그리고 코칭 스태프도 너무 본인한테 잘해주고,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좀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그래요. 본인도 잘해야겠다는 좀 마음을 가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
이제 2라운드 이렇게 2라운드 했잖아요. 네, 분명히 좋아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보고 이승우 선수가 스프린트가 느리다는 생각은 좀 못했고 드리블이 좀 길었다. 네.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거지. 뭐 스프린트는 뭐 이승우 선수가 기존에도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그래도 거의 다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원 더비는 1대0으로 수원 삼성이 승리를 거두면서 수원은 이제 시즌 첫 승을 거뒀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와 FC 서울 간의 또 맞대결 경인 더비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또 제가 한번 쭉 지켜봤는데 개막전에 또 이제 승리를 한 양 팀이 만났고 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팀이었는데 이 막상 막하의 대결 예, 2라운드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굉장히 재밌었던 경기인데 특히 인천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오늘 아침에 좀 기사에도 썼지만 익수보를 맞춤 전략을 좀 들고 나왔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양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제 서울 수비진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익수보이 이제 뭐 인버티드 풀백 네. 그리고 이제 풀백 때 이제 가운데로 쫙 그렇죠. 들어오잖아요 중원으로. 예, 그래서 이제 수적 우위를 가지고 이제 중원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전략인데 인천이 이제 그 부분을 잘 간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 그냥 바로 측면으로 쭉쭉 연결해 주더라고요. 또 이명주라는 걸출한 미드필더가 있기 때문에 패스가 그냥 쭉쭉 뿌려지는데 그 빈 공간, 풀백들이 중앙으로 오면서 그 비었던 자기 자신들의 그런 원래 공간을 이제 인천이 공략을 하면서 예, 그렇게 좀 풀어나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센터백 출신이지만 뭐 센터백이 빈 공간에 이제 상대편이 달려들어오니까 커버가 그렇죠 나가고, 사이드로 나갈 수밖에 없죠. 또 거기서 이제 스피드가 또 인천 측면들이 빠르더라고요. 김도혁이라든지 송시우, 뭐 전반 초반에 홍시우 그런 선수들이 뭐 오스마르라든지 이한범을 제치고 크로스를 올려주니까 또 무고사랑 또 스트라이커가 또 센터백이 또 딸려 나갔으니 또 중앙이 무고사한테 또 좀 고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찬스가 많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반 18분 골 장면도 뭐 그런 이제 패턴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명주가 이제 골을 뺏은 후에 길게 내주고 김도혁이 또 어느새 또 오른쪽으로 가서 예, 오스만을 제치고 크로스를 올렸고 또 무고사가 헤딩으로 예, 그렇게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어쨌든 기성용이 이제 몸에 맞고 들어가면서 예, 그렇게 뭐 선제골이 나왔고 뭐 30분에 이제 송시우의 드리블 돌파 뭐 교체대에 들어간 후 한 1-2분밖에 안 됐을 찰나에 또 드리블 돌파도 그러한 패턴 그리고 이제 전반 막판에 무고사의 오른발 슈팅이 나왔던 그 장면도 뭐 이런 패턴으로 예, 서울을 괴롭혔던 인천입니다. 서울은 그런 것 같아요. 전술상 익수볼이 이제 먹히는 해가 오래여야 되는데 지금 인천이 벌써 그 익수볼을 간파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모든 팀들이 서울이랑 맞붙을 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연 익수볼이 여기 어떻게 맞댕을 할 것인지 지금 오스마르 선수가 뒤에서 풀어나가는 능력이 출중해요. 그렇죠. 네, 센스도 있고 다만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는 스프린트적인 면에서 좀 체력적인 면에서 본인 이제 한계가 다가오면서 사이드에서 종종 뚫리는 모습이 네. 보이곤 하는데 공격적인 모습은 기성용이나 오스마르 선수가 월등하지만은 이 수비적인 부분을 과연 어떻게 FC 서울이 잘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또 올 시즌 또 숙제를 만든 인천과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두 팀의 경기는 1-1 팽팽하게 예, 무승부로 끝났고요. 아, 이날 또 근데 또 김신진이라는 또 FC 서울의 9번을 달고 있는 그 스트라이커가 이제 첫 선 프로 데뷔 무대를 가졌는데 득점 찬스도 있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FC 서울이 조금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이제 공격 쪽에서 최전방에서의 그런 피지컬, 무게감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선수 김신진이라는 빼가죠. 이 선수가 좀 이제 좀만 이제 K리그 무대에 적응을 한다면은 좀 그런 약점을 보완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게 했던 2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성남 FC와 울산현대의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가겠는데 이 경기는 정말 새로운 또 스타가 탄생을 했던 경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노준 예.
울산 선수들은 그냥 편하게 준이라고 부르는 준! 네, 준이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개막전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2라운드에서도 홍명보 감독이 왜 선택을 했는지 확실히 보여준 네, 경기였습니다. 와, 확실히 보여준 준. 아, 확실히 보여준 준이었습니다. 네. 아니 웬만. 라임 좋은데요? 라임 좋지. 이번 건 맞아주네. 아, 이 왼발이 정말 이게 기술이 좋고 타이밍도 그냥 좋게 패스가 쭉 나가고 보통 이제 울산과 전북이 굉장히 우승 경쟁을 하면서 또 전북이 계속 앞서 나갔잖아 최근에. 근데 이제 뭐 여러 이제 전북과 울산의 차이점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쿠니모토의 유무 그런 존재 유무라고 봤었는데 쿠니모토급의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아시아코토 일본 선수가 또 그런 테크니션이 울산에 이제 들어온 게 아닌가 네. 또 그런 생각까지 또 가지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1라운드, 2라운드를 보면서 쿠니모토랑 많이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전북 현대, 울산 현대가 또 그런 이제 순위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두 팀이고 하기 때문에 비교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이동경이랑 비교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울산에 이동경 선수가 있었고 이적을 하면서 아마노준 선수가 들어오면서 울산 팬들과 이제 홍명보 감독은 이동경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동경과 아마노준은 확실히 다른 스타일입니다. 차라리 이동경이랑 쿠니모토랑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노준은 정말 이 좁은 공간에서 정말 쇼패스에 능한 선수. 네. 아, 물론 이동경 선수, 쿠니모토 선수도 그렇지만은 저는 아마노주 선수한테서 쇼패스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이유가 정말 이 1, 2m에서 수비 하나 앞에 놓고 이 원투 패스 그리고 본인이 안 뺏기는 그 컨트롤 능력 세밀하더라고요. 엄청 세밀하고 엄청 정교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폭발적으로 뛸 때는 폭발적으로 뛰어주면서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울산에 그래서 울산에 지금 아, 이 아마노준 선수가 정말 잘 들어왔구나. 아마노준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청용 선수와 박호 선수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지난 시즌보다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전형적인 일본 선수, 일본 스타일의 선수라고도 보여지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활동량도 많고 전력질주막하고 굉장히 많은 또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이건 정말 대단한 선수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 울산은 지금 2대0으로 아마노 준 선수의 멀티골에 힘입어 2대0으로 성남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와 강원FC와의 제주 홈경기였는데 헙신 공방 끝에 0대0 유승부에 그치고 말았네요. 아, 이거를 제가 기록지를 봤을 때 슈팅 숫자는 뭐 제주 15개, 강원FC 7개지만 유 슈팅을 봤을 때 하나하나예요. 한 개더라, 한 개씩 있더라. 그러니까 그 말은 골대로 하나씩 슈팅을 때렸다는 건데 이거는 양 팀의 공격력이 다소 아쉽다는 부분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치. 기록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아니 그 제주는 지난 그 포항과의 1라운드에서도 9개의 슈팅을 때리면서 유효 슈팅이 한 개였어요. 두 경기 연속 유효 슈팅이 한 개라는 거는 좀 이제 남길 감독도 좀 뭔가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제주가 그냥 팀입니까? 이 지난 시즌 득점왕을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주민규라는 걸출한 스트라이커를 보유하고 있는 팀인데 이런 지금 기록이 나왔다는 건 조금은 의아하긴 하네요. 그렇죠. 올 시즌 저는 제주가 국병이다. 양강 구도를 깰 수 있는 팀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1라운드, 2라운드 걸치면서 본 제주는 지난 시즌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민규 선수가 너무 고립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 쪽에 좀 이른 시간이지만 좀 변화를 좀 줘보는 것도 제주 입장에서는 좋을 법합니다. 네. 자, 다섯 번째 경기는 이제 김천 상무와 포항 스틸러스 김천의 홈 경기였는데 지난 시즌 K리그 2 챔피언 김천 상무가 K리그 1 첫 승을 거뒀습니다. 포항을 상대로 먼저 두 골을 넣었지만
또 두 골을 따라잡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골을 도망가면서 3-2로 펠리스코 승리를 거뒀던 김천 상무고요. 뭐 전반 20분에 이제 조규성이 자신이 얻은 페널티킥을 직접 성공시키면서 1-0으로 앞서갔고, 불과 6분 뒤에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정현철 선수의 헤더슈팅이 이제 신진호 맞고 나오자 세컨볼을 서진수가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서진수가 이제 기회 포착은 굉장히 잘했지만 포항 수비에 집중력이 조금 아쉬웠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전반 41분에 포항의 추격골이 나오는데 이승모가 중앙선 부근에서 상대 볼을 끊고 바로 연결된 게 이제 팔라시오스에게 갔고, 팔라시오스가 돌파 후에 왼발 대각선 슈팅으로 추격골을 성공을 했어요. 뭐 지난 시즌에 이제 26경기에서 한 골을 넣었던 팔라시오스인데 올 시즌에 굉장히 출발이 좋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후반 16분에는 신진호의 크로스를 허용준이 또 번쩍 뛰어올라서 헤더 동점골을 터뜨렸고, 이제 후반 30분에는 김천이 정현철의 결승골이 나왔는데, 고승곰의 프리킥을 박지수와 연재훈이 이제 고공플레이 완전히 이쪽으로 헤딩했다가 또 저쪽으로 헤딩했다가 완전 흔들어 놓으니까 포항이 또 수비진이 집중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정현철이 결국 이제 문전에서 넘어지면서 오른발로 득점을 넣었네요. 펠레스코어 가장 2라운드에도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조규성 선수 정말 대표팀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가 내가 왜 필요한지 이 경기에서도 확실히 보여주었고요. 네. 정말 잘하더라고요. 물이 올랐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잘하는 선수구나. 그렇게 딱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경기를 깨 보면은 존재감이 일단 안 밀려. 버텨주는 것들, 연계, 그리고 이제 찬스 나면 슈팅,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춘 선수고, 캐리그 원에서도 이제는 정말 먹힌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포항의 팔라시오스. 지난 시즌 항상 경기의 숫자는 하지만은, 우리가 팔라시오스한테 원하는 거는 득점인데, 꼭 득점이 터져줘야 되는데, 라고 항상 얘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이번 시즌 정말 2라운드부터 본인이 첫 득점을 하고 멋진 골이었어요. 그 어려운 건데. 네. 그러면서 올 시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좀 기대감을 좀 만든 팔라시오스의 2라운드였고요. 그리고 또 호날두. 네. 허용진 선수가 그러니까 1라운드 개막전에는 두 골이 다 이게 몰라 이렇게 한번 터지지 근데 2라운드 봐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지금 포항에서 단독 선두, 그리고 K리그에서도 지금 득점 네 선두. 지금 단독 선두입니다. 네. 올 시즌 팔라시오스랑 허용진이 터진다면은 솔직히 포항도 모르지. 네, 정말 몰라요. 팔라시오스가 진짜 완전 터졌다 해서 시즌 한 10골 넣어주고 네 허용준도 한 두 자릿수 10골 넣어준다면은 네. 포항의 이제 순위가 뭐 많이 달라질 거, 예상보다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포항의 아쉬운 거는 이제 세트피스 부분인데 이 실점이 다 세트피스에서 나왔어요. 네. 이거는 좀 포항의 입장에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 대구FC와 전북현대의 대구 경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또 형은 이현이도 중계를 다녀오셨는데 1-1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네요. 네. 왜 어떻게 보면 선제골을 넣고 동점을 허용한 전북이 좀 아쉽다고 네.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네. 경기 총평 한번 해주시죠. 누가 잘했냐부터 얘기하자면은 저는 대구가 전북보다 잘했다고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구가 개막전에 좀 감학 감독과 선수들 간에 좀 합이 안 맞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시즌 초반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라운드에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마 감독이 인터뷰 때 본인은 선수들에게 전방 압박을 원하고 그리고 공수 전환을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 대구 선수들이 작년 시즌에 갖고 갔던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맞지만은 우리가 이걸 맞춰가는데 이걸 좀 빠르게 좀 좁혀 나갔으면은 좋겠다. 그러면 우리 팀이 더 많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날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선수들이. 네. 그리고 정말 전북의 공략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 개막전에 이제 대구를 가서 경기를 봤을 때 그 중원에 그 이진용이라는 그런 선수들 라마스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용래 조합으로 나왔었는데 좀 많이 이제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팀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또 이날 경기는 이진용이 선발로 나오면서 뭔가 좀 그런 쪽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았나 근데 네. 또 활동량이 많고 열심히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날은 이용래 선수 대신 들어와가지고 정말 공수적 와 진짜 활동량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라마스가 활동량이 좀 부족한데 그 라마스의 위치까지 뭐 커버해주면서 그 빈 공간을 적절하게 잘 막아주었고요. 특히 최전방에서 압박을 해줬던 뭐 세징야나 에드가는 후반전에 들어왔지만 이 두 선수들이 그래도 또 압박을 해주면서 좀 전북 수비를 좀 흔든 게 주요한 포인트로 보여지고 대구의 득점 장면에서 전북 수비수들이 옵사이드인지 알고 잠깐 멈칫멈칫하고 막 손 들고 선심 쳐다보고 부심 쳐다보고 주심 쳐다보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득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좀 그런 상황들은 선수로서 좀 아쉬워요. 좀 그런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날 주심이 정말 휴스를 잘 안 불었어요. 예. 조금만 부딪혀도 뭐 그냥 인플레이 시키면서 플레이타임을 좀 길게 가져왔구나. 플레이타임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이끌었는데 선수들이 좀 그거를 좀 빠르게 판단을 하고 임했어야 되는데 계속 넘어질 때마다 주심 보고 넘어질 때마다 뭐 액션을 취하면서 흐름이 딱딱 끊길 뻔했는데 그래도 주심이 잘 이끌고 가면서 경기 재밌게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북 현대는 또 2승으로 한번 쭉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대구는 이제 첫 승점을 따내면서 더 개막전 패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K리그 1 3라운드는 또 이제 주중 경기로 열립니다. 또 3.1절 그 연휴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자 3.1절과 그 다음날 3월 2일 예, 수요일날 경기가 또 있는데 또 어디 중계를 하시죠? 저는 강원이랑 인천전 강릉. 네, 강릉에 가고요. 네. 휴일 날 전북이랑 포항전에 갑니다. 아, 네. 둘 다 친정 팀인데. 아니요, 저는 뭐 캐리그 팬입니다. 네, 제가 잘해야죠, 뭐. 이기림표 우리 편. 저 때문에 좀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또 좋은 경기 12개 팀 모두에게 또 부탁드리고 또 형인 의원도 또 멋진 중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3라운드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